또 박태민 선수 하면은 항상 그 현역 시절의 그 세팅 이 얘기가 계속 따라다녀요. 네. 아, 얘는 뭐 인생의 세팅이에요, 네. 정말.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는 거라서. 덕분에 최근 세팅의 모든 경기들이 짧아진 거예요. 그렇죠. 박태민이 네. 저로 인해서 그때 물이 그때 이제 네. 한 시간 동안 울트라를 뽑은 이후에 아, 50분 아, 동안 50분에 울트라를 뽑은 이후에 내가 그때 그 대기실 갖고 태민한테 승질 한번 했거든. 아, 진짜요? 아. 태민한테 그때 원래 선수들한테 그러는 거는 불문율인데 나는 빡침 못 참잖아. 아니, 그저, 갖고 뭐라고 했어요? 태민한테 막 뭐라고 했고 태민이 눈을 부릅뜨면서 아, 이건 규정을 만들어주세요. 나 기억한다. 규정을 만들어주시든가. 그래서 내가 그 심판들하고 막 이렇게 막 너 사람들 붙들고 규정 만들어야 된다고 막 난리 쳤지. 형님이 만드신 거예요?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같이. 만들자고 막. 그때 거기에 이제 네. 이 어떤 유인을 제공한 게 제가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. 근데 아예 없었어. 네. 그때 박태민이 그렇게 그만큼 왜 부른 거야 오늘?